외부인은 오늘 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배예요. 우리 팬들한테 준 선물인데 예지장님 사무실에 올려놓기만 할게요. 여기 제 친필 사인이 있으니까 지인분들한테 넉넉하게 선물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문에 지명수 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잠깐 차에서 내려주시죠. 어디서 오라 가라야. 우리 바쁜 사람들이야. 지금이지도 가자고. 가자고. 따라오십시오. 안내해. 안내해. 따라오십시오. 안내해. 여기로 가세요. 네. 어디서 오라 가라야. 우리 바쁜 사람들이야. 지시 불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안내해. 야, 너 새끼야! 새타 새끼야! 네, 좋았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정말 준석이야? 네가 어떻게 준석이가 돼? 준석이 얼굴로 돌아올 수 없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뭐야, 니들? 다 한패였어? 한집사! 한집사! 변망덕한 놈! 네가 감히 날 속이고 저 미친놈하고 일을 꾸며! 힘이 빠졌어. 네네, 물 타실게요. 자, 지휘 안도 없으니까 됐어. 됐어. 네. 이놈이 감히 날 속이고 저 미친놈하고 일을 꾸며! 니놈이 내 아들하고 네 자식을 바꿔치기 한 거야? 민도혁이 진짜 내 아들이야.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왜? 뭘 위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가득한 줄 알았어. 너도 봤잖아. 인소를 밤잠이 상대로 만드는 나의 능력.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때, 그때 저 유기선님이 모델을 파한 다음에 머리 끄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기선님이 제압을 시켜서 제가 모델을 만들잖아요. 그때 총이 이렇게 잡은 거였고. 이거거든. 왼쪽 다리. 안 돼. 손으로 잡아야지. 손가락으로. 발로 밟아서 싹 참는 거지. 안 돼. 기다려. 없어, 신준석. 아니, K라고 해야 하나? 그건 네가 살아 있을 때 얘기고 우리 도혁이 안녕. 너 얼른 도망쳐버린 거야. 근데 이거 밑에 나오려면 유리 파편이 있어야 되잖아.
앞에 지금 팥팬 있어. 팥병 가져와. 팥병 가져와. 빨리 아까 쓰러 놓은 거 가져와. 그런데 어제부터 감이 좋더라고. 내가 신준성이라며 어떻게 그런 미치광이 사이코를 나한테 갖다 붙여요? 아니 아무리 미친 엄마라도 어떻게 자식을 죽인 살인자와 손잡을 수 있겠어요? 난 이제 끝났어. 아니 신준성 이번엔 절대 못 벗어날 거야.